김현주 배우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연상우 감독과 함께하는 김현주 배우에게서는 기존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를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지옥이라는 작품을 한번 증명을 해주셨고 정의가 공개되기 전에 아마 같은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. 새로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, 뭐 해내고 싶다는 의지 이런 것도 배우의 중요한 동력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겨난 세계에 녹아든 나라는 배우를 관객들이 어떻게 봐줄까,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음 안에서 그 어느 쪽의 비중이 조금 더 큰 작품이었는지 궁금해요. 기대감과 두려움 중에서. 과거에는 두려움이 훨씬 컸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용기 있게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얼만큼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제 모습을 끌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또 믿음도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. 누구를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이제 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에서는 저는 좀 두려움이 좀 컸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자 했던 게 더 컸었던 것 같고요. 근데 한번 작품을 또 영감독이랑 해보니까 믿고 제가 좀 두려움을 없애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정의할 때는 좀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어려운 뭐 부분들도 있었고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좀 어색하지는 않을지 그동안 봐왔던 저의 이미지가 아니니까 뭐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 계속 그런 염려 속에 묻혀 있다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정의는 좀 더 즐겁게 임했었던 것 같아요. 가볍게. 제 말 잘 들으세요.